맞추는 게 똑같습니다. 좋아졌거든요. 문제 맞추는 횟수도 한번 좋아졌고요. 제가 좀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8문제 이상으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7문제였거든요. 오늘 8문제 화이팅! 6라운드 2주차 CJ 대 MBC 경기에서 박주범 선수 취업도에 땡땡토스 화이팅이라고 적혀있었는데 땡땡은 무엇이었을까요? 패스! 공군 에이스 박대경 감독의 마지막 경기 상대 팀이 어디였죠? 현빈 삼성대 T1 경기 중에 빌드가 좋은 김지현 선수에 대해 해설진이 없는 빌드 공장장 빌드 박사 MBC대 STX 경기에서 하대상 선수의 이번 시즌 저구점 공식 전적은 MBC대 STX 경기에서 오세기 선수의 이번 시즌 전적은요? 공식 전적 0승 4패 0승 5패 문제 다 끝났어요? 일부러 빨리 풀었는데 패스하고 시간 안 지난 거 아니에요? 오늘 딱 일곱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좋아요. 지로지 나이도 없었고 벌쳐도 없다 보니까. 공장자 오영종이 나온다. 그렇죠. My life for all. 참. 근데 깡통돼서 이제 그냥 오늘 도영규밖에 안 되고요. 완전 깡통인데. 그쵸. 원캐는 무시하고 시즈모드. 드디어! 끝까지 못 올려요, 현빈한테 못 올려요. 네, 이게 김태균 선수는 소화가 되잖아요. 패배를 내가 만회하겠다. 빌드박사 김기현 나왔습니다. 무슨 질문을 걸어주기 위해서 이 오세기 선수가 나왔는데요. 빨리 풀어야 되겠다는 그 압박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죠, 이게. 이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되는데. 뭔가 많이 불편해요. 네. 보세요. 그냥. 잠시만요. 네. 아직. 잠시만요. 그냥 보세요. 떨어져요. 다 떨어졌죠? 아직 이거 한 거야, 한 거야. 한 거야. 끝났어. 네. 이 일이네, 다. 네. 제가 항상 얼굴에 눈치 때문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유분기 때문에 또 덕을 보는 날을 또 오늘 또 만났네요. 보셨죠? 미친 지 3초 안에 다 떨어졌어요. 박태민이 벌써 반전이요. 아 진짜요? 태민이한테 어떤 공장을 낸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6라운드 2주차 궁금대 화승 경기 중에 이성훈, 구성훈 경기에서 구성훈 선수가 압도적인 공중 유닛의 양으로 승리했는데 이 공중 유닛 뭐였죠? 에이수! 공군대 화승 경기에서 김태균 선수가 김태균 선수 도진이트의 초반에 무엇을 지어 해철이 장난 이런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만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만! 삼성대 T1 경기에서 프로리그에 첫 출전하였으나 김태균 선수에게 대한 삼성 소속 선수는 그 뭐야? 테라이였는데 그런 문제까지 맞췄다 그러면은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는데 솔직히 난이도가 제가 조금 더 세네요. 팀에서 같은 경우 이렇게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점을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철의 페이크. 이건 거의 주말 연속 수준이었어요. 반전 드라마. 그렇죠. 거의 뭐 3단 페이크였죠. 네, 5시 쪽에 저글링을 세워놓고 아웃쪽 해처리를 건설한 것 동시에 히드라로 정말 그 단시간에 단거리를 이용해서 단시간에 딱 끝내버리는 김민철 선수의 전략 자체가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보와 원래 드론이 마주칠 뻔했습니다. 바로 이동을 찍었으면요. 하지만 프로보가 오다 보니까 잠시 멈췄다가
예, 이렇게 다시 9시에 멀티하면서 5시에 저글링 가져다 두고 뭐 이런 식의 예, 전반적인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예, 요즘 들어 저그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김민자 선수처럼 9시 해처리 피고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매번 비슷하게 하다 보면 예, 그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좀 전략을 튼 건데 예, 박정수 선수가 컷에서 나올 때도 5시 멀티라고 아닌 것 같아도 일단 눈으로 봐야 되니까 예, 그런 것이 좀 패인이었습니다. 완전히 잘못 짚은 거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헛다리 제대로 짚은 거죠? 그렇죠. 프로브 정, 커세어가 나오기 전에 프로브 정찰을 한 번 더 보내면서 저글링이 스피드업이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되지 않았는지 그것만 좀 눈으로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대처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또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으로 좀 남네요. 네. 아, 뭐 갑자기 그 믿었던 뭐 5시는 아무것도 없고 9시 이거 뭐 그렇죠. 내가니 엄마다. 뭐 이거 엄청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정말 그 정도입니다.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11시까지 갔는데도 상대방의 멀티도 찾지 못했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 거죠. 아 9시 있구나. 하지만 그때는 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김민철 역시 최고 프로리그 거의 탑플레이어답게 한 방에 박정석을 KO시키면서 3대0 팀의 리드를 만들어냈고요. 자 이제 4세트 마지막 세트 될 수 있는 4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야 웅진은 그냥 오늘 일단 4대0으로 끝내고 4위 하겠다는 의지를 좀 불태우고 있다. 김명은 마른 꽂아놨어요. 마지막 경기를 좀 피치를 바짝 올려주고 있는 웅진 스타즈고요. 역시나 김명은 최근에 뭐 프로리그 5연승에다가 그리고 최근에 CJ전에서 또 에덜스니까지 하루 2승을 또 끌어나오면서 확실히 에이스다운 넘버를 보여주고 있는 김명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민철, 김명, 아, 이 선수들은 도대체 뭐, 바로 나올 때부터 6강 준플레이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삼성전자 따라서 삼성전자 나서야 될 선수들 아닙니까? 네, 그러한 또 선수들이,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경기에서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양과 저그라인은 정말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에 맞서는, KT의 영패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카드는, 근데 의외로, 꼭 간민이 아니라 지금 최용주가 나왔어요. 저 최용 선수에게 한번 기회를 주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기대주로 어느 정도 가까운 좀 받으면서 미탈 컨트롤을 어느 정도 상당한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또 많이 써주고 그런데 최용 선수가 좀 한 가지 좀 있는 게 저그들 성적이 제일 안 좋아요. 네. 확실히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던 미탈 컨트롤을 좀 비치나려면 일단 저그전에서 먼저 좀 자신감을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용 선수가 채팅으로 네. 김명호 선수가 막 웃으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엄청 신경 쓰는데 도발했어요. 그렇습니다. 형, 네, 오랜만에 봤는데 키가 더 작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저 김명호 선수를 도발했기 때문에 야, 네. 김명호 선수의 대처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명호이 말을 이랬어요. 너 죽을래? 나 경기에서 한번 네. 보자는 거죠. 네, 마로 4대는 오늘 끝내볼 것인지. 김명호 선수 지금 뚜껑 열리 일본 직전입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웅진의 김명호 선수의 지정입니다. 이곳이에요. 자, 오버로드 방향은 선호 상대편 쪽을 향하고 있고 자, 최용주! 그 정도로 그 말로 도발 걸 정도면 진짜 그래도 본인도 얘기했다. 형 잡으러 나왔다. 네.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요, 최용주. 그렇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또 팀이 이제 3위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엔트리를 실험을 하면서 오랜만에 얻은 게 5월 1일 이후에 예, 7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엔트리 한 번도 끼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 선수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었는데 오랜만에 나온 만큼 경기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네. 뭐 김병훈은 진짜 뭐 시즌전도 그렇고 팀이 상대편은 1.5군이랑 싸우는데 지면 진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지켰고 그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김병훈 선수가 팀의 기둥 역할을 최근에는 예, 잘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 경기까지 또 잡아내게 된다면은 예, 남아있는 또 6강 플레이오프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최영준은 좀 뭐 아유 감사합니다. 안에 글씨가 네, 네 아무튼 멀리서 오셨다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응징의 빌드인데요. 김명 선수는 네, 그렇죠. 시작 전 도발 패팅 도발에 의한 네, 확실히 그 불타오른 것 같습니다. 김명 선수. 네, 사실 웬만하면 그렇게 외모 가지고 농담 안 하거든요. 그렇죠. 웬만하면 친하니까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친하니까. 네, 그런데
네, 앞마당 해찰이 피게 되면 바로 12드론. 네, 멀티에다가 9만 앞 저글링에 이거 큰일 납니다. 네. 오버로드! 아, 이거 진짜 오버로드로 봐도 좀 느낌 늦어서 대처가 궁금한데요, 이제. 이거 상대편 오버로드 방향에 정확히 꽂히는데 지금 앞만. 극단적으로 빌드가 갈리고 있어요. 네, 구드론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오버로드가 늦고 지금 일단은 김명호 선수의 첫 번째 오버로드랑 최영주 선수의 두 번째 오버로드가 만났거든요. 최영주 선수는 일단은 의심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네. 그리고 해철이 없는 앞마당 해철이 없고 그럼 또 한 번 더 의심하고. 네. 두 번째 오버로드가 제 타이밍의 정방향으로 오게 되면은 예, 이것이 몇 번째 어떤 빌드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로 좀 꼬였고 지금 이렇게 되면 얘 본진에 또 성큰 하나 짓고 어떻게든 버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드론의 대부분을 살려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상대편의 빌드를 봤습니다. 최영주 벌써 병등적 6저글링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 선발업이 아니라 선레어라는 부분에서 최영주 선수가 좀 욕심을 가지면서 드론 다 동원해서 앞마당의 처리를 좀 지키는 그림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럴 수만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레어만 낸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예, 구드론 반업적을 낸건 분명히 아닙니다. 레어 찍고 나서 지금 다른 것들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최영주 선수의 선택이 정말 이게 드론도 나오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앞마당의 처리를 추사하기는 테크 차이가 너무 커요. 네, 막을 생각인데 일단 그렇죠. 그런데 저글링이 나오기 전에 드론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6저글링 한번 지금 추가로 돼야 됩니다.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해철이 못 때리게 만들어요. 해철이 깨지면 안 돼요. 돈 썼는데 해철이 깨지면 안 돼요. 빼야죠. 네. 나 돌려야죠. 저글링 안 나오니까 저글링이 왜 이렇게 드디어 늦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걸 해철이. 해철이 완전 반대. 야, 3저글링까지 왔어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되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네.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 이렇게 되면은 막아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김병현 선수는 저글링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살려가서 벌써 레어 끝나서 스파에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글링 두 개 정도만 바깥쪽으로 빼서 예, 상대방의 본진을 난입시키고 괴롭히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네, 있습니다. 저형들 완전 수비형 모드로 가야 되세요. 그렇죠. 일단은 드론 9기이기 때문에 예, 해처리 두 개라는 부분을 좀 감안한다고 했을 때 바로 드론 생산해주고 이후에 운영이 가능하긴 해요, 최영준 선수. 네, 운영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예, 발업 저글링이 아니고 김병현 선수는 발업 저글링입니다. 네, 여기서 더 괴롭힘 나가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저 막타! 저 이렇게 또 흔들리게 되면은 확실히 김명호 선수가 비탈스크가 또 나오고 그러면서 앞마당 해처리도 또 가져가주면서 김명호 선수도 또 부유하게 플레이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영 선수가 역공을 가서 예, 가난하게 만들어줘야죠. 성큰 하나 건설하게 해주면 네. 좋은 거예요. 근데 뮤탈 딱 찍으려는 네. 공격력 찍으려는 타이밍에 뭔가 한번 노려봅니까? 아직 예, 챔버가 준비하지 있진 않아요. 저글링으로 최대한 예, 겁을 주면서 예, 챔버 짓고 예, 스포를 박아야 되는데 상대방의 저글링에 빠져있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단 앞바닥 조금 늦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겁을 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썬큰 취소했어요. 수비 썬큰 취소했습니다, 김명훈. 아, 이거 썬큰 취소하고 여기서 미탈스크 나온다면은 네, 최영 선수가 어느 정도 태클을 따라가는 때 동안 김명훈 선수도 안마당의 처리를 가져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김명훈 선수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네. 수비도 완벽하고 썬큰도 일단 취소하는 거 보십시오. 네, 이런 것들이 야 진짜 김명훈 선수의 노련한 운영의 힘을 야, 이거 김명훈 선수입니다. 또 목 때리고 네, 오히려 여기서 저글링이 잡히게 되면 최영주가 선큰을 네. 지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스포워드 지으면서 스포 두 개 짓고 네, 그러면서 야, 선크까지 하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볼... 김명호 선수가 너무 좋은데요? 김명호, 내가 더 볼 땐 봐라 이거에 뮤탈 뭐하러 잡습니까? 위험 요소가 거의 없어요. 그게 뮤탈 날려가는데 스포 컬러니가 만들어놓치겠습니까? 제대로 안마당어. 그쵸, 본진에서는 이제 스포 두 개로 수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입구 쪽이 여기가 지금 문제예요. 네, 저글링인데 빌린 상태, 빌린 코는 상태예요. 네, 저글링인데 저글링에서도 여차하면 빌릴 수도 있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드론 욕심부리다가 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이상 피해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저글링을 더 추가를 했다는 부분이 드론 생산을 더 못했다는 생각 부분이 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게스트치가 그만큼 더 늦어지고 야, 근데 이제 김명호 선수는 뭐 드론이 한기가 끝까지 하긴 하지만 계속 비탈스 숫자 늘어나고 본인스부터 앞마당의 처리 또 펼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뮤탈 찍다가 이제 가스가 부족하고 미네랄 좀 나오면 드론을 좀 보충해주면서 좀 부유해지면 되거든요. 어차피 앞마당에 해처리만 있을 뿐이지 두 번째 가스를 빠르게 들어가지 못하는 최용주 선수가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가스 채취량에서도 김명호 선수가 뒤처질 것이 없습니다. 결국 공중 제공권에서 김명호 선수가 불리할 게 없다는 거죠. 네, 아, 최용주가 경기가 어미 뭐 최근에 이렇게 막 아주 이제 부드러운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몸이 굳었어요. 드론 하나라도 안 돼. 근데 이제 저 저글링이 드론 한 기는 잡아내긴 했는데 세 번째 처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최우 선수가 아, 더 힘들어졌다 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어떻게든 뭐 아직 살아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도 레어 가서 네, 어떻게든 뮤탈까지만 생산하게 되면 아직 가능성은 네, 남아 있습니다. 네. 침착하게 잘 해줘야 되죠. 지금까지는 오히려 실수가 불리한데 실수가 있어서 채용되거든요. 지금은 잘 안 돼요. 다이스크 딱 잡기 유지하면서 드론 2.4로 잡아내는 모습이 정말 좋네요. 네. 그냥 원샷 한 방 딱 쏴서 상대방의 드론을 잡을 수 있는 뮤탈 수만 일부러 만든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부유한 형태의 드론을 생산하는 모습이 정말 이 운영 자체가 완벽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수도 없고 상황 대비 쓸데없는 유닛이 다른 게 없습니다. 네. 정말 완벽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김명호 선수네요. 상대 실수를 좀 유도를 해야 돼요. 어,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좋죠. 얘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이거 언제 왔죠? 저글링이 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아 네, 드론도 못 잡고 잡혔네요. 진짜 이럴 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예, 말씀이지만 예, 커널 뚫려서 뭐 저글링이 계속해서 난입하는 게 아니나. 네, 정말 일단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아예 공격을 포기하고 예, 어느 정도 최영 선수는 여기서 저글링으로 시간을 최대한 끄면서 이후에 하이브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말도 안 되는 커널도 예, 나오면 좀 괜찮을 네. 것 같고요. 어쨌든 하이브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레어 단계에서는 이건 역전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몰래 멀티만 아니면 질 이유가 없다. 김명원 네. 한 번 더 체크. 네, 정말 빈틈이 조금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온 맵을 예, 정말 예, 보고 있고 그러면서 뮤탈 체력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보충 그러면서 드론 완벽하게 지금 채워놨고요. 네, 진짜 이렇게 되면 이제 김명원 선수는 병력 생산 3회 처리를 돌리는데 이제는 드디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통 불리한 쪽이 막 양방 공격을 통해서 저글링을 앞쪽으로 찌르고 뮤탈리스크 본진 쪽으로 난입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유리한 김명수가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에, 서로 앞마당과 앞마당 간의 대결이라면 뮤탈 생산에서 한번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생각을 최용희 선수는 좀 하고 있을 텐데 해처리가 3개인데 드론 잡히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해처리 2개에서 계속 잡히는 건 정말 큰 피해입니다. 야, 정말 드론 위에 오버로드를 돌려놓으면서 1.4를 안 당하려는 모습은 괜찮은데 네, 저런 시도 자체는 괜찮은데 아, 타격이 너무 크네요. 네. 자,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뭐, 경기 끝난 건 아니고 이제 뮤탈이 아, 그렇죠. 현재 부위 병력 뭐, 먹는 가스랑 차이가 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진짜 조금도 부족한 게 없는 김명호 선수고 병력 생산하다가 자원 나오면 이후에 멀티도 들어갈 수 있는 쪽이 여유 있는 쪽이 분명히 김명호 선수.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 운영으로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뭐 뒤집어질만한 요소가 없거든요. 저글링이 적든 뮤탈이 적든 자원이 적든 이 중에 하나라도 적어야 이제 김명호 선수가 불안한 건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뭐 하이브 운영 정도가 유일하게 좀 남아있겠네요. 네, 근데 김명호이 그 유일한 변수 최영주가 기댈 만한 게 하이브인데 그때까지 가겠습니까? 하이브가 네. 그렇죠. 일단 공일업이 이제 완료가 됐고 또 공일업이 완료가 됐다는 모습을 최영 선수도 확인했잖아요. 스포를 하나씩 더 늘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 두 개로는 불안해요. 네, 정말 네, 그래도 이렇게 저글링 따라 빠지고 치러 오네요, 치러 오네요. 그렇죠, 저글링 허리 끊고 스포 콜로니를 최대한 때려놓은 다음에 네, 뮤탈이 본질을 난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면 지역에 또 저글링이 또 달려오거든요. 자, 계속 치는 거죠. 스포 하나 깨지면 자, 그 자리에서 스포 낼 겁니다, 김명훈이요. 이야, 김명훈도 이제 네, 전반적인 컨트롤에 자신이 붙다 보니까 쉴새 없이 몰아붙입니다. 야, 최영조 어금니 깨물고 달려들고 싶으면 하면 굴뚝 같겠습니다만 지금 전력차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야, 이 뮤탈스크까지 합치면은 투스포어로 버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뮤탈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거의 끝낼 수 있는 김명호 선수의 화력이에요. 자, 모아서 네, 앞마당에 네. 저글링 보내서 상대방에게 앞마당 보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본진 스포어 체력 깎인 스포어 네, 양방 공격 한번 들어가게 되면 어디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없습니다. 앞마당 수비하러 뮤탈 갑니까? 어쩔 수 없죠. 승부 내야죠. 최영조 네. 아, 여기까지 자, 버텨주긴 했습니다만 버티는 정도에서 그치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숫자 차이도 많이 나고요. 업그레이드 차이까지 극복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 보이네요. 네. 아, 김병원 이거 초반부터 워낙 포인트를 많이 따고 갔습니다. 뭐 빌드하기도 그랬고요. 무기 안에서 앞마당 안 깬 거지. 그거 뭐 깨나 깼겠죠. 근데도 그렇죠. 야, 진짜 그래도 최영조 끝까지 컨트롤 해주면서 이러한 모습은 참 좋습니다만 네. 뮤탈의 차이와 야 춤까지 앞서서 그 얘기 예 하던 말이지. 자, 이래서 역시 4위를 붙여야 되는 공진
1, 2, 3, 4세트 모두 따내면 4대0으로 오늘 아주 낙승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7까지 확실하게 챙겨간다면서 이제는 뭐 4위가 확정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나중에 뭐 이재호가 가장 큰 어떤 그 성과라고 한다면 이재호의 투수전 이제 네. 이재호를 토스로 스나이핑 정신 차려될 것 같다 그런 메시지를 줬어요. 네, 요즘 연승을 하면서 확실히 변해버렸기 때문에 단점이 적어졌습니다. 네, 여러가지 이러한 좋은 요소들이 많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네, 포스트 시즌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 기대가 되는 그런 웅진 스타즈입니다. 네, 이렇게 KT는 오늘은 뭐 다분히 실험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영어 오늘 같은 경우에 경기에 나올 건 아니고요. 몸치수를 해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최용주의 선택이라든가 근데 김대현 좀 아까워요. 네, 확실히 김대현 선수가 1경기 때 좀 잡아줬어야 뭐 그 이후에 뭐 박정 선수라든지 박정석 최용주 선수가 좀 만평의 경기를 펼쳤을 텐데 김대현 선수의 패배가 가장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준 감독 어제 바로 좀 불렸고 플레이오프 직행 안 되는 거고 준비 플레이오프도 가야 되는 거니까 네. 하나하나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6등과 똑같은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상해를 정말 꿈꾸면서 또 연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오히려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결승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뭐 전략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기운을 내야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웅진과 KT의 경기는 4대0으로 웅진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기. 아, 초반 극명히 갈린 빌드. 그 체크까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일단은 뭐 서명인 부분을 봤으니까 최우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이 해처리를 지키기 위해서 드론은 무빙은 상당히 좋았어요. 여기서 시선을 끌어주고 어쨌든 맞고 나서 드론을 9기가 딱 남았다는 부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 이후에 저글링 움직임에서 확실히 최우 선수는 좀 아쉬움을 많이 드러냈죠. 그렇죠. 뭐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 사실 빌드가 구드론 반업 가는데 상대방이 안마당의 해처리를 12번째 해처리를 핀다. 거의 경기 끝난 겁니다. 마가드 일단은 구발업이 확실히 좋고 김명현 선수가 상대방이 딱 이거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딱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 딱 이렇게 최용주 선수가 맞물려주면서 정말 허무하게 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경기를 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나름 어떻게 살아만 있는 거였어요. 최용주는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저글링 달려서 성큰 하나를 완성을 시키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취소도 하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김명현 선수가 열을 세우면서 아래쪽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덮쳐서 저글링을 한 번 더 잡았다는 부분. 최용주 선수가 뭔가 복구를 하려고 해도 복구를 할 수 없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사극 보면 이렇게 오초들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기습해가지고 막 다 죽이잖아요. 네, 뭐 그런 정도였어요. 네, 정말 그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서 상대방이 겁을 줘야 되는데 김명현 선수를 풀어두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저그전을 보면서 완벽한 경기 운영을 펼쳤고 최영주 선수를 압도해내지 않았습니까? 딱 5m를 찍고 드론만 생산. 야, 이런 것들도 정말 저그전의 정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뭐 그 이후에는 어떻게 김명원이 끝내나 아니면 뭐 자포자기를 해서 최용주가 들이받나 뭐 이거 시간 문제였고요. 그렇죠. 네, 확실히 뭐 세 번째 처리를 가져가면서 보다 안정적인 선택을 해줬었던 김명원 선수가 역시 굉장히 여유롭게 경기를 좀 풀어나가는 느낌이었고요. 뭐 최용주 선수의 미탈리스크 컨트롤도 나쁘진 않았는데 차이가 워낙 벌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장기를 보여주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신나게 달려나는 여기서 뭐 더 하기 싫다는 거죠. 김병호는요 끝내자는 거예요. 확실한 숫자의 우위 업그레이드의 우위가 있을 때 들어가서 딱 끝내버리는 김병호 선수의 그 결단력이 최근에 확실히 좋아졌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요. 포스트시즌 가서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 초반 좋을 때 마무리는 방법을 한번 더 연습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수비라인이 무너지면서 경기를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를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웅진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힘을 짜냈어요. 네, 정말 1, 3, 4경기의 선수들은 앞으로의 포스트 시즌에서도 무조건 1승을 따내야 하는 정말 팀의 좋은 카드들인데 오늘 컨디션을 모두 다 회복한 것이 좋은 점이고 노종규 선수 역시 방송 무대를 적응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나중에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뭐 김두엽 육각 포스트 시즌 가서는 이렇게 험하게 무너지지 않겠죠. 자, 전반적인 랭킹은 어떻게 되는지 랭킹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게이트는 그 자리고요. 웅진도 네. 웅진이 확정까지는 아니고요. 남아있는 한 경기가 남아있는데 만약에 4대0으로 치고 삼성전자가 남아있는 두 경기에서 4대0, 4대1로 승리를 거뒀을 때만 이게 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거의 뭐 일단 4위는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약간의 변수가 남아있는 정도고 네, 그래도 역시 중요한 것은 네, 5, 6, 예, 6, 7, 8위의 그렇죠, 그렇죠, 경기지 그렇죠.
4-5에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이제 중요한 건 네. STX 맞서 김정민의 말씀대로 내일 경기 펼쳐지는 STX 경기부터 이제 진짜 마지막 재미난 승부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바로 내일 경기입니다. 내일 경기 여러분께 대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STX가 이기면 무조건 6등 꽂는 거고요. 네, 그래서 STX가 정말 네, 중요한 하루가 되겠고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팀들이든 간에 중요한 경기겠지만 위메이 특히나 폭스, 네, 폭스 팀 역시 아직까지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중요한 일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승과 삼성전자가 경기를 펼치게 되고 그러니까 STX가 만약에 패했을 경우에 폭스가 이 마지막 경기 웅진 잡아버리고 이러면 진짜 대반등이 마지막에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막판 뭐 거의 신의상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일단 승리를 일단 거두는 데 초점을 일단 맞춰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해 원정대의 부분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중대전과 명예기사단이 있는데요. 프로게이머 한중 아마추어 대표가 만나 최고를 가리는 이벤트전입니다. 명예기사단은 나도 기자다. 시아넨 프로리그 관련해서 결승전을 열심히 홍보해준 저희가 포인트를 합산해서 최고 득점자 4분께 프로리그 결승전 관람 기회 및 중국 여행 기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대전 1분, 명예기사단 4분 총 5분을 저희가 상해로 이제 모셔가고요. 또 UCC 이벤트가 있는데요. 댓글 지하풀 UCC 지대을 통해서 프로리그 결승전을 홍보해주시면 결승전 당일까지입니다. 한중 당첨자 중국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한 분께 프로게임단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스페셜 버스 프로리그가 이어집니다. 락다운과 KT 롤스타의 대결부터 시작되는 스페셜 버스 프로리그도 많은 분들의 직접 관람과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웅진과 KT의 경기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 그리고 이번 주는 월요일 경기는 온게임대에서 나옵니다. 토, 일, 화만 펼쳐진다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是上海的粉丝，非常期待这次 SPL 决赛能来上海举办。以前读书的时候呢，我经常和同学们一起玩一些游戏，然后其中的话也是机缘巧合，然后就结识了这个星际争霸，然后慢慢的我自己也喜欢上了这个游戏。去年的话呢，我在上海也是有幸看到了这个 OSL， 然后我听说今年 SPL 也要来到上海，我非常高兴。听说那个SPL 现在要在可能在上海举行，那正好我们现在在上海，如果能在上海举行的话太好了。嗨，大家好，我是一名居住在美国的中国星际玩家。我看 SPL 已经超过5年了，我最早看 SPL 还是从 Sky Pro League 的比赛开始看起，每一届 SPL 的决赛我都非常喜欢看，我觉得都非常的精彩。所以我非常高兴今年 SPL 能够把这么重量级的决赛放在上海举行。大家好，我是来自游戏风云的霍水阳。在我成为职业选手之前，我曾经也是一名星际争霸的职业选手。曾经我的理想也是获得星际争霸的世界冠军。关注 SPL， 关注游戏风云。大家好，我是游戏风云频道的主持人，我叫冰米西。我非常喜欢星际争霸，虽然星际已经有了十多年的历史，但是我觉得从观赏性的角度来说，它绝对还是世界上最好的游戏。那我知道 SPL 是韩国的职业星际联赛，并且我已经关注它非常多的年头了。在去年在上海的东方明珠下，我们是给观众带来了非常好看的 OSL， 那个比赛举办的非常成功。我希望今年我有机会把韩国的星际职业战斗联赛 SPL 带给中国的。